반찬으로 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 밥 올려서? 어 마늘 두 점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 여보요 여보? 형님 뭐 하는 거야? 뭔 오프닝이야? 오늘 저랑 다닐 때랑 좀 다르게 아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어 자 그리고 네. 저 오늘 우리 작가님 립스틱 발랐어 너 오빠랑 경쟁할 거야? 아니요 그 전에 네. 한양대가 어떤 곳인가요? 아 왜 그래 놈아 무슨 한양대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초대 손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눴지 그래서 일찍까지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갇혀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뭐 하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맞아요 네. 네.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요즘 빠르거든요 빠르지만 우린 또 알아서 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를 하거든요 단추 누르는 게 네. 우리예요 이런 거 괜찮다고 소스사에서도 오케이 했죠? 뭐 모르겠는데? 괜찮은 거 있나요? 저기서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눴어 예. 우와. 예. 어, 원래 그 박진영 씨 맞아요 오. 아니 허락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제가 너무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저도 약간 좀 겁났었거든요 네. 허락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네. 너무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원곡자가 또 보통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JYP 아닙니까? 맞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가 힘을 주자면 네. 되게 힘을 줄 수 있는 안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무스 하면서 약간 바운스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 절도 있는 공작 챙길 수 있는 3초 미리 보기 이런 거 있나요? 네 뭐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아유 왜 또 아니 그 오늘 우리 빨리 갈까요? 좀 가지 갈래? 어디에 가? 그냥 엘리베이터 혹시 여기 뭐 조금 걸어가다 보면은 뭐 네. 학생들이 좀 모여 있고 그런 데가 있나요? 아 여기 응달에 잠깐만 응달에 와 여기. 옛날 사람이다 진짜. 와 이런 단어를 너무 아 내밀이죠? 더운데 너 들어 아니 안 돼! 가만 있어 오늘 약간 제가 4시가 된 느낌이네요 넌 4시에 내가 상궁을 할 테니 네 형님 그럼 어떡해 마마 더우시죠? 아 저요? 아, 네. 아니에요 하나도 안 돼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니, 이럴 때 땀이 나잖아 이럴 때 살짝 나 같은 거 복근을 살짝 이렇게 들어준다 아, 알겠어요 땀날 때 생각 땀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 잠깐만요 가시죠 네, 슬슬 가봐요 우리 한양대생들 후배들 일로 와봐요 우리 오늘 무슨 과야? 건축? 얘는 그럼 수지야? 어, 여기 한양대 8과학번 선배야 어 진짜요? 너 몰랐어? 연극영화과 8과학번인데? 몰라 자, 오빠는 누군지 알아요? 모르시죠? 오! 와 요즘 MZ들 되게 쿨하구나 야, 진짜 쿨하구나 그냥 이제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어? 리코더 약간 이런 거 가요 그러고 보면 석천이 형이 진짜 대단한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큰 사고를 쳐야 돼 대한민국을 주인들 만한 큰 사고를 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백호 씨한테 어울릴 만한 사고는 뭐가 있을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니에요 여기 근처에 맛집 아니 뭐 네.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는 거 가봐야 된다 김치찌개 반지야? 김치찌개 맛있겠는데? 맛있어? 맛있어요 저분이 선배 아니에요 혹시? 동기예요 자 잠깐만 동기 일로 와보세요 와, 동기 일로 와보세요 카톨릭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천주교 뭐 하는 프로그램이야? 원래 이런 거예요 뭐든 물어보면 돼요 아니 우리 동기 친구들하고 김치찌개를 먹으러 간단 말이야? 얼마야? 1인당 5,000원 뭐? 고기는 들어가요? 있어요. 아, 고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1인당 5,000원이라고? 너무 좋다고 원래 학교 앞이라 싸서 5,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 감사해요 자 빨리 가서 마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왜 감사합니다. 애들을 네. 빨리 보냈느냐 왜? 얘가 있잖아요 아 얘가 있어요 일로 와봐 어, 너 일로 와보래 일로 와봐 오 멋있어 네. 아 이렇게 훈남이 또 한양대 있지 않습니까? 오, 잘생기긴 했네요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백호 아나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돌을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잖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요즘 음악 잘 안 들어요 아, 야, 너 그래? 그럼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건 알아? 진짜 안 듣나 봐 아, 진짜 안 듣나 봐 그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누구다? 하나 둘 셋 뉴진스
아, 근데 아예 안 듣진 않네, 그러면. 뉴진스만 들어. 아, 뉴진스? 자, 뉴진스라도 한번 하고 갑시다. 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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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 우리 사랑. 뭐가 제일 좋더라요. 맞는데. 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한양대 왔으면 이 정도는 가봐야지. 김치찌개. 오! 이동! 그, 아니요, 이동 말고. 이동 말고? 저는 그 장어구이라고 장어집이 있거든요. 네. 아, 장어집이? 전 거기에 더 맛있어요. 거기는 그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계란 마리를 줘요. 아, 비싸요? 계란 마리가 기본이야. 아까 이동은 5,000원이래요. 그 정도 할 거예요. 오, 오 진짜? 가격대 괜찮다. 괜찮습니다. 자, 방송 봤어요. 어, 그래요? 돈가스 먹는 거. 아, 돈가스 좋아해요? 좋아해요. 형이 한번 사줄까요? 부산 가서? 그것도 플러팅이에요? 네. 돈까스 좋아해요? 좋아해요. 형이 부산 가서 한번 사줄까요? 아, 네. 됐다! 됐어!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네. 편이, 편이 네. 더우면 덥다. 네. 알겠습니다. 형, 아이스 커피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근데 저, 여기 커피집 아닌 것 같은데? 커피집 아니야? 커피집 아니에요. 아, 여기 아, 컵컵집이야, 컵컵집. 컵컵집이에요. 진짜 미쳤구나.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지금. 오늘 이해해줘요. 안녕하세요. 한양대세요. 와. 의대다. 아, 어, 한양대 의대야. 아우, 야, 이 좋은 집아이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끊어. 너 새끼야. 네. 선생님. 괜찮아, 선생님. 환자들을 위해서 밤을 새다가 씻질 못했다. 어, 지금 그러면 무슨 과정 중이세요? 의대? 아, 저 본과 4학년입니다. 본과 4학년. 본과 4학년. 네. 근데 아, 의사 선생님 몸이 좋아요. 어디요? 어. 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운동하러 갑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어.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서브웨이가. 아, 서브웨이. 서브웨이. 서브웨이 너무 건강식이. 그 서브웨이를 먹을 때 혹시 네. 빵을 네. 한 겹을 걷어내고 오픈 샌드위치로 먹는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뭐 한 겹을 걷어내도 되는데 네. 그러면 약간 기분이 좀 살지 않아서 네. 가운데 빵을 파요. 나, 이 방법 네. 알고 있었어요? 저 빵 파서 그냥. 가서 요청하면 돼요. 돼요. 그럼 파죠? 저? 빵을 판 그 자리에 이제 야채랑. 아, 덥는구나. 야, 그럼 서브웨이 왜 먹어? 뭘, 의대분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굉장히 많잖아. 뭐 사 먹어요? 맛있는 거, 맛집.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기 장어구이라고. 어? 어, 야, 자, 나왔어. 두 번째야. 잠깐만, 장어구이? 어. 혹시 그 집에 김치찌개 말하는 거야? 야! 그거 진짜 맛집인가 보다. 아니, 장어구이 집인데 왜 장어를 먹어야지? 왜 김치찌개를 먹나? 저희 선배부터 해가지고. 네. 아직 장어구이 다 아무도 못 먹어봤다. 아, 진짜? 아, 그 집 장어구이 맛은 아무도 몰라. 아, 선배님들부터 어. 못 먹어봤다고. 그런 집이 몇 개 있는데, 저희 이번에 국어찜이라고. 네. 거기도 이제 아무도 국어찜을 안 먹었어요. 아. 그럼 뭐 먹어요?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부산 선배님 오면 좀 100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파라 공대. 저 100개 먹어주세요. 네? 그만 30년 차이에요. 이쪽에 좀 있어요. 좀 위험한데. 진짜 위험하게. 야, 아, 아, 이제 어. 학생들 딱 많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빨간 머리! 빨간 머리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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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배고프다. 왜? 이래! 이 반응이야! 어, 그래. 아, 알아! 어, 알아! 춤추시는 분들이에요. 저, 네. 아.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니, 복장이 다. 누가 봐도 아, 춤추기 편한 복장이잖아. 네. 어, 안 되겠다. 이 사람 왠지 한번 쳐야 될 것 같다. 뺏어 봐야겠다. 아. 잠깐만요. 여기에 여자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저요. 아! 봤어. 뭔지 자, 알아. 셋, 넷. 일어나. 리드. 몸을 감싸. 리드. 어, 너무 잘한다. 잘한다. 역시 친구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장대 앞에. 여기는 가봐야 된다. 추천. 우리 백호 오빠 가야 된다. 여기서 먹어야 된다. 야, 김치찌개. 그냥 양푼 김치찌개 좋아. 어, 좋아. 좀 미안한데 우리 때는 사천 냉면 그게 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아직 맛있어요? 네. 와. 한양대 연영과 89학번. 89년생이에요. 89년생이에요. 백호 오빠 어떻게 실물 보니까 어때요? 너 잠이 아직 들겠는데? 이제 알았어.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 학교 앞은 학교 앞이다. 계속 지나가면서 친구들 계속 만나. 자, 우리 자, 길을 걸어, 길 한번 걸어봅시다. 네. 자, 안녕. 수고하세요. 맛있게 먹어. 시원하다. 와, 나도 덥다. 형도 한겹 벗어요. 야, 침 흘리지 마, 게이야. 지금까지 나온 집들 중에서 네. 가운데만 어디가 보고 싶어요? 아, 저는 김치찌개가 일단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아,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궁금하다. 그리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아, 왜요? 왜요? 이리 와보세요. 갑자기? 한다. 아니, 일을 쓰시고 있길래 아, 뭘 드셨어? 아니, 뭘 지금 먹어? 대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 아하. 네, 한양대? 아, 저는 한양대 연영과 8과거든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반가워. 한양대 하나도 감이 안 맞네. 아, 아니, 이 정도면 애국한양, 애국한양. 세 분은 뭐 하세요, 지금? 졸업하고. 에릭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정원 개발도 하고 해가지고. 저 제가 광산주를 지금 하나 사놓게 됐는데 계속 하한가 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뭐 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철남 먹어. 철남이라고. 응? 철남. 철? 무치기집. 아, 맛있겠다. 무치기 맛있겠다. 고기 나오니까 바로 좋아한다. 골목길 안에 그 행운돈가스 있고. 아, 행운돈가스. 어, 기억났어. 아, 오, 그렇게 오래된 집이에요? 행운돈가스도 엄청 우리가 많이 갔던데. 아, 진짜요? 학생도 돈이 없으니까. 어. 아, 맞아요. 무대 하는 거 봤어요. 아, 그 정도에서 그래? 금지될 뻔 했던. 맞아. 그게 저예요. 자, 그럼 혹시 한번 같이 한번 쳐보실까요? 케이팝 스타 출신이라고? 어. 진짜로? 우와, 잠깐만요. 아, 케이팝 스타 언제 나갔었어요? 살짝 한 소절만.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우와. 하루를 그냥 보내요. 오, 미친 소리. 와. 오, 깜짝이야. 오, 뭐야,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탕후루 포도 맛. 청포도 맛. 아, 청포도 맛. 자, 탕후루 딸기 맛. 5, 6, 7, 8. 왜? 저 이거 랩이야. 이거 떼창해줘야 돼요. 네. 자, 우리 백호 씨가 땀을 조금씩 내는 바람에 네. 제가 빨리 인터뷰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사진 빨리 찍을까요? 네. 이게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어, 그렇네. 네. 이게 열리네.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밥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김치찌개요? 무슨 장어구이집에서 파는 김치찌개? 얘네들도 장어구이집이네. 아니, 장어구이에서 장어를 먹어야지 왜 김치찌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게. 아, 이 집 장어구이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장어가 있는지도 어.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솔다웃 됐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치. 장어 안 여기가 아니야? 아, 여기 잠깐만. 어, 장어구이! 형, 이 집이야. 여기야? 어. 여기 사람들 많네. 어, 대박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여긴 닫혀있다. 옆으로 여세요. 아, 옆으로 여세요. 어, 옆으로 여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장어구이 집인가요? 어, 아니요. 아니, 장어구이 집인데 장어를 안 먹고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와서 찌개 끓여갖고 드시는 걸 보고 초청하고 먹어라 그래갖고 먹다가 맛있었어? 예, 맛있어. 살면 안 되냐고 하는 거야. 아, 진짜 그 학생분들 위해서 만든 메뉴인 거네요? 네. 만약에 여기서 먹는다? 네. 그러면 뭐 장어구이를 먹을 수 있나? 아, 그럼요. 맛있겠다. 지금 그러면은 장어구이 2인분 하고요. 네. 돼지김치찌개 대짜에다가 제육볶음을 하나만 시켜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우, 아니, 아니. 이렇게 어. 싹 날려봐야 어. 되거든요. 와우. 와우. 이야. 사실 사장님, 예. 저 어머니가 있었을 때 저기서 먹어봤어요. 아, 저희 집에도 오셨었어요. 맞아요, 예. 아, 아는 집이었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연영과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양대 아주 명물이 됐어요, 여기가. 어머머머머. 벌써 끓어, 끓어, 아, 끓어. 맛있겠다. 이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아, 이게 그 서비스로 나온다는 전설의 계란. 아, 아. 계란말이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 아, 그 계란말이. 야,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지금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데? 손 같은 거? 오. 한번 아. 뭐. 한 입이었어요. 우와. 이거는 약간 이런. 집에서 한 맛이다. 아, 집에서 한 맛. 네. 원래 이런 거 이제 먹을 때 처음에 케첩을 없이. 간도 근데 딱 좋아요. 야, 맛있다. 저는 폭신폭신한 식감이야. 사실 이것만 있어도 밥 다 먹겠는데. 양파네. 어? 제육볶음. 아, 제육볶음이요. 네. 제가 제육볶음을 하나 시켜봤습니다. 왜냐면 네. 장어구이집에서 파는 제육볶음이에요. 네. 이집 정말로 장어구이 하죠. 중국어 학생들이
장어구이 가끔씩 시켜서 궁금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용돈 붙여주셨을 때 그땐 장어구이를 그때 먹고 용돈이 좀 떨어졌다 김치찌개 먹고. 자 우선은 네. 뭐 제육 같은 거 먹어볼래요? 아니면 김치찌개를 조금 더 익혔다가 먹어볼래요? 아, 사실 먹겠다. 추천해주시는 대로 먹고 싶어요. 아 추천해주는 대로요? 네. 전 제육이요. 제육? 근데 색깔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김치가 들어가 김치랑 같이 먹네. 야 김치랑 볶았네. 제육 김치네. 백마 맛있지? 우와 찐텐 나오는데? 집에 사가고 싶다. 두부 김치에 올라가는데 두부 빠진 느낌이죠? 네. 딱 모양만 보고 맛을 하시네. 와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밥도 응? 장어구이 간판을 떼야 돼. 제육볶음에 김치를 넣어가지고 약간 산미가 싹 올라오니까 배불러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네. 잠깐만요.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떡 가래떡. 떡! 떡이 들어있구나. 떡 가래떡.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 막 레시피 재서한 맛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만들어 주신 맛이에요. 할머니가 그냥 손주들한테 먹이는 듯이 그냥 만드신 거야. 솔직히 이제 메인은 오늘 김치찌개였잖아요. 김치찌개였으니까 손님 먼저 김치찌개 따라 드리고 원래 손님한테 이렇게 해서 딱 모양 흐트러지게 되는. 야, 와 면살이 너무 맛있게 생겼다. 면살. 30년 전에 제 머리카락 같네요. 아 곱슬머리세요? 저 우와 야, 제가 곱슬머리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집 고기 봐. 우와 와 이 집 고기를 엄청 넣어주는구나. 네가 먹을 것처럼 뜨는 거야? 어, 아니에요. 아, 내가 먹을 것처럼 떠서 손님을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그걸 뭐 알아야 돼. 우리 변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안 떠. 먹었대? 너무 좋아하는데. 얘 대학가 앞에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어. 양이 일단 너무 크니까.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19,000원이에요. 알도 안 돼. 와 맛있다. 약간 김치의 신맛이 기가 막히네. 아 이것만 먹어도 되겠다. 그지? 장어 안 먹어도 되겠다. 야 장어를 왜 안 먹는지 알겠네. 작게 썰어가지고 먹기에 너무 좋고 여학생들 먹기도 너무 좋네. 조미료도 조금 많이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기분 좋게 배부른 맛. 기분 좋게 배부른.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끓여주시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하면 쭉쭉 먹게 하는 장어인가요? 예예 장어. 붕장어. 예예. 와. 아 이건 여기다 이게 그 시크릿 메뉴 그거군요. 이게 그 전설의 메뉴군요. 전설의 메뉴예요. 사실은 장어구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얘는 장어볶음에 가깝잖아요. 저는 이 장어구이가 지금 이제 슬슬 땡기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나누기 전에. 장어구이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노래가 원곡은 그런 노래가 맞죠. 네. 원곡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단 둘이 있는 상황. 그건데 제가 이제 리메이크한 버전에서는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둘이 눈 맞는 사람들. 그냥 요새 CCTV 없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아. 경비 아저씨가 다 지켜봐요. 그래도 더 짜릿하지 않나요? 아 누가 봐서? 경비 아저씨 잘 보여. CCTV 있는데? CCTV 있는데? 와. 저는 장어구이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설의 장어구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 따라해? 탱탱한 거 보여줘. 탱탱한 거 보여주려고. 왜냐면은 붕장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물장어랑 다르게 흙맛도 굉장히 적고요. 살도 굉장히 탱탱해요. 고기 맛도 고기 따라서 맛이지만 일단 양념을 이렇게 해서 아 또 죽어. 맛있구나. 너무 맛있어. 요대로? 이게 대표 메뉴야? 아, 안 먹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붕장어는 갯장어들보다는 기름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상큼하게 초고추장이랑 같이 해서 먹어야지 맛있거든요. 아, 원래? 어, 원래. 정직하게 기본기가 진짜 정확한 음식이에요. 어머. 기대 이상인데? 이 집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양념이 너무 맛있다. 야 살이 엄청 탱글탱. 밥 반찬으로 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 밥 올려서 마늘 두 점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 맛있어, 맛있네. 밥이 리필이 된다고 했지? 여보요. 여보? 저기 뭐하는 거야? 나 여기 세계관을 잘 모르겠어. 잠깐만, 다 안 먹어도 돼. 여보세요? 네. 아, 예예예. 예. 네, 저희 촬영 중에 선물 준다고 그러길래. 아, 추석 선물? 네. 밥 좀 더 줄까요? 아, 괜찮아요? 네. 너무 올랐어. 저는 밥 좀 더 줄게요. 오, 여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네. 너무 올랐어.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끝난 거예요, 촬영?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전화할 게 없어. 하시죠. 네, 전화해. 아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났어. 아직 하고 계시네. 나는 그냥 안 했어. 아직도 하고 계시네. 네. 우리 알았어. 뚱뚱뚱. 자, 오늘은 한양대 앞에서 먹어본 맛있는 장어구이집에서 파는 김치찌개를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게요. 백구씨의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안녕. 엘리베이터 알았어.